다섯 바퀴의 최종 선수 선발전.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자가 승리. 출발 위치를 제비뽑기로 결정. 각 경기당 3명씩 두 경기로 진행. 두 경기로 2명의 선수를 선발. 그리고 이어질 패자 부활전으로 1명의 선수를 추가 선발. 총 4명의 선수를 선발한다. 1-1은 맨 앞에, 1-2는 두 번째, 1-3은 세 번째란 얘기. 아, 이건 참. 1번 인구수다. 야, 1-1이면 아, 2-3! 네. 아우, 긴장하면 안 되는데. 제 라이벌이라면 박명수 씨죠. 실력만 발휘하면 그래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. 왜 이렇게 빨로? 안 돼! 안 돼! 안 돼! 오토야! 오토야! 난 남들보다도 이만 밝고 명랑한 아이야. 긍정적인 아이야. 사실 처음부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. 오토 무서운 중간 이번에 대장님, 오 코치님 다 물어봤어요. 대회 나간 적 있냐, 이 오토 자체가. 나가서 순위권 안에 든 적 있다고.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? 시작했나? 오, 일찍 나온다. 뭐야? 시작했어. 오, 다 했나요? 어, 바로? 스타트 할 때 사람들 이끌어 나갈 때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. 좋아. 야, 눈을 지켜, 이리. 자, 일곱 프로입니다. 자, 좋아. 진짜 좋다. 입니다. 이거 몰라요. 영선님이 지금 2등 단계입니다. 형돈이가 지금 사실 저 1조에 지금 우승 후보인데 말이죠. 이렇게 되면은 이건 모릅니다. 명수 형님이 정영돈 씨 라인을 계속 커버하고 있으면 하시면 좋을 거야. 맞네. 이제 독선. 아, 지금 뒷 차량을 견제하니까 앞 차량과의 거리가 너무 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하 씨한테 유리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.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
그냥 기잖아. 기지만 하면 돼. 누구야? 이제 이 바퀴를 돌게 되면 마지막 한 랩을 남겨두게 됩니다. 너 마지막 바퀴야. 너 1등이야. 지금 미쳤어? 오빠! 너 정신 차려. 하이브리드 두 개 시켜. 뒤에 따라온다. 뒤에 붙지 마. 앞만 보고 가. 아, 너무 멀다. 여기서 이제 체크기를 받는 분이 결국은 1위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. 선생님들한테 특훈을 받았어요, 실은. 자, 럭키다이야? 공식된 건데, 자. 떨려. 아, 진짜 여기서도 못 뽑히네, 진짜 이거 완전. 기리한테까지 지면 진짜 나는 정말 이거. 아, 이 두둥보한테만큼은 제가 진짜. 자, 이제 갑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닌데, 네, 그리고 계시가 지금 나오네요.
이제 경기 운영으로 많이 향상되시고 그렇습니다. 자, 이게 추월한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. 길을 의식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두 분의 이제 멘탈 싸움이 시작되겠네요. 정말 다양한 그림 나옵니다. 스타트에서 출발도 못하는 그림부터. 오, 정말 다. 이러면 안 돼. 오, 잠깐 이렇게 보면 정준하 씨는 이제 가속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. 또 일본 컴에서 또 브레이크. 오, 여기 몰라. 자, 그러나 안쪽으로 지금 저 길 씨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. 추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여기서 쉽지가 않습니다. 저 앞차를 따라잡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. 이러면 정준하 씨 쉽게 못 넣겠네요. 부담할 수도 있지. 자, 이제 세 바퀴째인데요. 이제 두 바퀴 정도 랩이 남았는데요. 자, 저 다른 것보다 노홍철 씨는 지금 혼자 고독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황새끼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자, 이게 이제 네 바퀴를 진입하는 거죠. 차라리 저럴 경우더라도 뒤에 붙어가기보다는 인공으로 타시는 거죠. 아, 야, 이변이다, 이변. 요즘 진짜 떠오르는 무도의 핵. 아, 저 친구 요즘 진짜. 아, 조심성 있네, 조심성 있어. 2번 직선 한 번뿐입니다. 2번 직선 한 번뿐이다. 예. 이 자연들 어떻게 타느냐예요, 이제. 잘 나오게 되면 직선이 빨라지니까 1번 코너 승부를 못했어요. 시간이 빨라지니까 1번 코너 승부를 못했습니다. 자, 지금 여기서 아, 좋아요. 자, 지금 1초 이어서 길씨가 라인을 제대로 못 살렸네. 근데 라인은 인쪽이라서 유리해요. 야, 자, 이거 뭡니까? 저게 마지막 랩이거든요. 마지막인데. 예전에는 운전 못하는 소리를 못 들어봤기 때문에. 근데 이 운전에서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밀린다고 자존심 상하니까. 브레이크 싸움이네요. 여기서는 예. 네. 근데 길씨가 유리해요. 길씨가 훨씬 유리합니다. 오. 브레이크 시술을 아! 심리적으로 좀 쫓기다 보니까 야 마지막 지금 정준하 선수가 쓴 기술이 뭐냐면은 바깥쪽을 막아서 인을 좁게 돌게 만드는 거예요. 그럼 바깥쪽이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. 그럴 때 안 들어오는 거예요. 길씨 베스트 랩 굉장히 빨라졌고요.
말이죠. 사실 저 강자가 길 씨, 정은돈 씨, 지금 스타트 못한 노홍철 씨, 박명수 씨까지 이제 네 명이 사는 거야? 근데 네 명이 안 되잖아 지금 오토가 지금 빠지니까. 아 지금 아니, 저 지금 노홍철 씨가 오토로. 아니요, 아니요. 저는 지금 훈련을 겁니다. 저 드라마 아니야. 내가 드라마 쓰는 거예요. 야, 저는 이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. 나야. 오토도 먹고 가 끝까지 가. 해보면서 진짜로 못 사. 그래. 나는 오토로 해. 그래 뭐. 진짜라 모토야. 그래. 그래 뭐. 진짜라 모토야. 그래. 스타트 얼마 쉬운. 지금 오토에 지금 왜 괜찮습니다. 진 사람이 오토? 오토. 그래도 오토로 15초 밟네. 그럼 15초 나왔어. 안 내면 줄래 가위바위보. 와! 와, 이거 다들 스티가 나게 됐어요. 오랜만에 왔다. 대박이네 이거.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. 그냥 해. 그냥 해. 네가 하는 게 지금 네가. 나 오토 안 샀어. 나 이거 좀 나간다니까. 나는 무슨 눈 짓고 난 수동으로 해서 출발하고 아, 싶어. 자, 가위바위보. 오토, 아, 나 오토 해야 돼? 시간 끌면 비가 올 것 같아요. 아, 영수이 오토 잡고 우승해도 진짜 그림이 안 되면 쓸래. 가위바위보!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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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가죠? 어떻게 된 거야? 진짜 명수 형 출하게 쓰실 거였지? 아, 스피드라 했어. 샤! 그래. 샤! 아, 왜 이렇게 괜찮은데? 아니, 어디야? 어떻게 된 거야? 야, 어떻게 했다? 아니 제가 처음에는 에이스였거든요. 근데 이렇게까지 추락하시는 상식 아, 게임은 끝나봐야 하는 거고 예. 치료라기 같은 기회를 또 잡았기 때문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전 정말 제가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. 이게 인생인가 봐요. 아, 홍진아 긴장하지 마, 긴장하지 마. 할 수 있어, 홍진아 할 수 있어. 아, 이 기회 정말 꿈만 같지 않니? 예, 꿈만 같아요. 그럼 네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제 것으로 만들게요. 티켓이 몇 장 있다고? 한 장. 네. 자, 그럼 그걸 쥐어! 예, 꼭 줄게요. 후! 아, 지금 제가 절벽까지 왔습니다. 떨어지느냐, 버티느냐인데 끝까지 붙어서 제대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하느님 감사합니다. 힘드시오. 달려오겠습니다. 보여주세요. 네. 그래, 잘했어, 홍철아. 잘했다, 홍철아. 그래, 침착스럽게. 라인만 지켜. 아, 길 씨, 박명수 씨, 노홍철 씨, 정수 씨가 같이 그 노홍철 씨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오토 차량을 쭉 몰았기 때문에 스타트가 느려요. 어떡합니까, 아이고.
사실 그 박명수 씨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한 점은 오토 차량을 처음 알아보기 때문에 아 저걸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저것도 조절을 하죠? 저요? 예. 네. 전혀요. 디시동 거에도 한 번도 안 맞아요. 그래요? 한 번도. 어 진짜 오리지널 오토네. 네. 라스트 랩. 아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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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야 돼. 지금 나가는데요. 여기 봐야 돼. 자, 정영돈 씨 비운의 아. 이 진짜 드라이버입니다. 비운의 드라이버. 아. 자 혼자 외로운 아 지금 레슬을 벌이고 있는 고독한 불혹의 우리 박마오 씨. 아쉬워.